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이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축복은 아름답습니다. 야곱은 이제 149년 긴 생애를 마치면서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이 이야기에 긴 이야기에 무려 10장 가까이 물론 그 사이 에피소드가 끼어 있지만 10장 가까이 굉장히 큰 그 긴 이야기에 주인공은 요셉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볼 때 이 이야기의 그 귀결은 아버지 야곱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왜 야곱이 이야기를 맺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를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축복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하는 자. 열두 아들이 축복을 받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 상당히 길게 축복을 받지만 축복받는 자보다 축복하는 자가 더 귀합니다. 조금 더 수정해서 말하자면 축복받는 자보다 축복 자체가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축복은 손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이 손이라는 것은 손에 무슨 영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야곱의 손이 무슨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때려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햇빛이 비치는데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때려서 갖다가 막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두 세계가 거기에서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것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매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 도구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교수님에게서 수업을 듣습니까? 네, 뭐 자기가 뭔데? 예, 그렇죠. 그 배움과 지식의 신비가 그에게 인지된 거거든요. 그것은 그냥 컴퓨터 단말기가 아니죠.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은 컴퓨터 단말기가 아니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능력이죠. 소화해내는 능력. 그래서 그가 한번 그것을 소화해내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들이 다 소화가 되거든요.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통찰력과 지혜와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이 그의 안에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자체보다 이것을 잘 깨닫고 전해주는 사람의 그 지식 그것 자체가 더 훌륭하죠. 더 훌륭하죠.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리적인 세계 속에 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의 손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의 귀결은 축복하는 자, 야곱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전능하다는 것은 알메시티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즉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충분한 하나님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년 시절에 가장 충분한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가면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도 배고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뭔가 내가 바라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런데 보면 맛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미진하면 그래 조금 있어 다른 것도 더 있어 네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더 맛있게 해주시는 거죠. 꿀이라도 조금 발라서 뭐라도 하나 맛있게 해주시죠. 어머니의 품에서는 항상 무엇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항상 충분했죠. 전능자입니다. 의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는 합니다. 한의원에도 데리고 갔다가 배가 아픈데 외과에도 데리고 갔다가 그건 실제로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외과에 데리고 가서 더 상황이 악화됐는데 그런 저를 외과 의사가 또 다른 병원에 연락하니까 제 어머니가 없고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없고서 거기까지 뛰어가셨대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도 한 1km 가까이 됐을 거예요. 1km 가까이 없고 뛰어서 그때 무슨 앰뷸런스가 있나요? 뭐 어딘가에는 있었겠죠. 저희 동네에는 당장 앰뷸런스가 오지는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앰뷸런스보다 빨랐고 그리고 좋은 의사보다도 더 긴급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러서지 않는 거.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조금 부끄럽다고 해서 등 뒤로 돌아서지 않고 좀 어색하다고 해서 눈 깔지 않고 조금 피곤하다고 귀 막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전능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하시다.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함께 계신다예요. 그 함께 계시는 분의 하나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 양들과 밤을 지새는 목자.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는 걸 탄생을 알린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24시간 깨어있기 때문에 밤에도 깨어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잠을 안 자진 않죠. 잠을 자지. 그러나 교대로 자든 어떻게 하든 그들은 밤에도 깨어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파수꾼을 왜 좋아하냐면 파수꾼은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깨어있기 때문이죠. 배 위에서 저도 어릴 때 뭐 보물섬이라든지 그 배 타는 뱃사람들의 이야기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 돛 위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초병들이 그거를 이제 망원경을 들고 바라보는 거죠. 혹시라도 암초가 이제 해안가에 가까우면 암초가 있는지 아니면 또 적이 있는지 해적선이 있는지 계속 바라보는 그들이 깨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하는 하나님은 목자의 비유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나 있을 거야.
우리가 고향집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나요? 어머니가 계시죠, 어머니가. 예, 그래서 옛날 전화번호, 예, 뭐 자주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은 이 전화가 아직도 맞을까 하고 전화하고 했는데, 예,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그렇지만은 전화하면 받으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안 받아도, 예, 자녀들의 이름이 찍히면 제일 먼저 받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목자이셨습니다. 그 목자 하나님의 가장 큰 덕목은 함께한다는 거죠. 함께하고 모든 환난에서 너를 건지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들이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무슨 능력이 있냐면 값을 주고 사신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다. 너희들의 잘못을 시므온도 르우벤도 그리고 유다도 레위도 잘못했죠. 예, 동생을 팔았고 또 세겜에서의 그런 악한 일도 저질렀고 이런저런 혈기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량하시죠. 자신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들의 구속자, 속량자가 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제어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권한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신 돈을 내주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그러면서도 멱살을 잡히는 게 아니라 꽉 틀어주고, 예, 그들을 구속하고 속량하는 거죠. 내가 값을 치렀어? 그러니까 내가 네 인생에 대해 살 말이 있는 거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권한을 양보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질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욱박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값을 치르고 권한을 가지는 양육자가 되시라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야곱의 손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요셉은 비유할 때 축복하면서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다섯 아들은 이 동물에 비유했습니다. 동물에 비유했어요. 뭐가 생각나나요? 불과 어저께 묵상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사자.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유다. 유다는 사자. 르베, 라이언.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세요? 이사갈은 뭐죠? 양? 나귀. 예, 나귀. 건장한 나귀. 예, 에젤. 영어로는 뭐예요? 덩키? 덩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예, 덩키라는 별명 가지나서 제가 좀 괴롭혔던, 학폭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 사람 괴롭힐 사람으로 보여요? 네, 아니죠. 주여, 이 말 막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단, 단은 뭐예요? 뱀, 뱀, 비암, 네, 네, 슬랑, 스네이크. 그리고 뭐가 있었죠? 납달리, 뭐 보고 읽는 거예요 지금. 네, 납달리, 납달리는 뭐예요? 암사슴이죠. 히시쿠, 히르시쿠, 네, 암사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의외로 뭐예요? 베냐민이 이리. 이리예요? 늑대예요? 네. 예. 원문으로 보면 늑대예요. 울프. 오, 울프. 네, 늑대, 볼프. 이리. 뭐 이리하고 늑대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원래?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동물에 비유하지 않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샘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 옆에 무성한 가지를 가진 그러니까 뭐 가 피어난 어여쁜 뭐 그러니까 성문화 누물 곁에 보리수처럼 이렇게 뭔가 샘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예쁘게 피어있는 그런 꽃이 있는 가지. 요셉은 그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이 지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다시 만났는데 이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요셉을 축복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장애물을 넘고 여러 가지 환란을 넘어서 샘 곁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꿈이 그를 지켜주었다는 걸 얘기하죠.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24절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입니다. 전능자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전능자는 그냥 힘이 있다는 거예요. 데어 슈타르케, 힘이 있으신 분, 강하신 분. 이사야서 1장 24절이 얘기하는 바로 그 전능자입니다. 강하신 분, 강하신 분. 물러서지 않는 분, 물러서지 않는 분. 깃발을 걸고 뒤로서. 옛날에 고대나 중세 때 전투할 때 보면 왕의 깃발 앞에다 딱 걸고 가죠. 총을 쏘던 워터루 전투까지만 해도 그렇게 갔습니다. 해가지고 쫙 서가지고 깃발 딱 쓰고 뒤쳐서 빠바바라바바바바바 불면서 이렇게 가죠. 그럼 앞에다 대고 다 총 팡팡 쏘는데 그냥 그러고 가죠. 그죠? 네. 거기서 밀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밀리고 가는 거예요. 싸움의 근본은 그래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전에 있던 우리 김재희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탁구를 치잖아요. 복실팀 탁구 치는데도 이렇게 뒤로 도망가요. 내가 도망가지 마. 공이 오면 튀면 내 얼굴에다 맞더라도 도망가지 마. 알았습니다. 때리면 자꾸 뒤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 탁구공 맞아서 그거 죽는 거 아니니까. 그죠? 피하지 말라고. 피하지 말라고. 권투 선수가 주먹을 무서워하면요. 이제 시합은 못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하는 거는 눈을 뜨라고, 눈 감지 말라고, 보라고, 보라고. 주먹 날아오는 걸 보고 맞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함의 상징이죠. 그래서 어릴 때 싸우면 눈 깔면 지는 거야. 슉 꺼라! 그럼 지는 거야. 끝까지 눈을 뜨고 바라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눈 깔지 않으신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야곱의 전능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반석. 반석이죠. 만세 반석.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단단한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뭐 직하형 지진, 무슨 놈의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무슨 뭐 도킨스 정도에 흔들리고 뭐 버트란트 러셀에 흔들리고 무슨 요설에 조금씩 흔들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종교교육 선생님의 말 몇 마디에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데 책을 천 권을 읽고 오천 권을 읽어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름 뭐예요? 목자 하나님, 목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십니다. 목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용된 목자들, 양들이 많다 보니까 부자들이 성의가 없고 양들을 했다가 털이나 벗기고 그냥 잡아가지고 팔고 그러려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군 목자들을 품삯을 일부 져가지고 알바생들을 갖다가 시키니까 양이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갖다 집어넣고 가서 딴 데서 자는 거예요. 근데 참된 진정한 목자는 뭐냐면요, 양 울타리 그 입구에서 양이 못 나가게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그 말은 그가 문이 돼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예, 그가 손으로 잡고 인도해낸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 개 했죠. 예, 네 번째 이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예,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인격적인 그 약속은 또 그 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어가신다. 예,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 그 부모의 선한 신앙의 유산,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유산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전능자. 이는 샤다이, 엘샤다이, 전능자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충분하신, 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에 충분하신, 예, 거기에 억만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뭐 대단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예. 그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음녀의 손에서,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그리고 파라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에 충분하셨다. 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뭐 이리 끝도 없니? 25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인데 첫 번째는 위로는 하늘의 복입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예. 비타민도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 않는 거, 나이가 40 지나면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 않는 거, 코엔자임 뭐죠? 코엔자임 Q10 뭐 그런 거는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들어 있는 이제 구리물을 사서 발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면 이제 비타민을 사서 먹어라. 햇빛이 별로 없는 유럽 사람들은 비타민 D를 꼭 먹어줘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는 거죠. 위로부터. 예, 하나님이 위로부터 햇볕과 단비와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는 깊은 샘의 복. 깊은 샘의 복. 터져나오는. 예, 기쁨은 터져나오죠. 감사는 터져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면 우리 안에서 반응하면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였죠. 예, 기쁨의 샘들이 터져나오고 신앙 간증이 터져나오고, 예, 복됨이 터져나오는, 그 터져나오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쓴물만 솟아나죠. 예, 과거에 대한 회한만 솟아나고 원망만 솟아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만이 솟아나죠.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내 안에서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을 내리시고 우리 안에서 깊게 터져나오는 샘의 복을, 그래서 몸이 안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서 예, 호연지기가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그런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예, 하나님께서
자손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성장하게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생산하고 양육하고 성장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예,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야곱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요셉 못지않게 야곱은 복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예, 그 축복의 선을 넣는 야곱은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용도가 폐기되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그 축복은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5, 6, 7, 8 영적생활 승리하고 중간 목표 세우기 예,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표를 잊어버려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황망하게 다시 가을과 겨울을 맞고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 강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예, 끝까지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되기를 또 요셉을 축복하고 열두 아들을 축복한 야곱처럼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축복하는 손이 되고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 앞에 저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한번 응답 기도하고요.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응답 기도하고요.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나를 그 축복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 여정 5, 6, 7, 8 꼭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또 우리가 그만큼 저만큼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모든 시련과 과제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